김일성 공산당의 폭력 투쟁 말관 원자창을 이런 경제들이 종족과 반동 분자를 처치함으로 정권 탈취 방법을 그대로 쓰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탈취한 것이 7년 전에 쓰다쓴 아픈 기억 우리 박근혜 정부를 폭력과 무질서 그리고 무자비한 탄핵이라는 여의도 북한남동으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 공산자 반원들은 그때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DNA 폭력의 국가 정복 윤석열 대통령님이 제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그 DNA가 그대로 터졌는지 촛불을 들고 강화원에 나와서 국민을 선동했으나 국민은 미동도 안 했고 강화원에 여러분이 또 있게 또 상당치에 또 여러분이 있게 아무도도 못 내고 마치 용산에 또 얼마 전에 특별병 만들었죠.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용산 해전 압사고 사고로 100여 명의 사람이 죽자마자 죽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또 다시 세월호를 인색하는 촛불난동으로 촛불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우리 국민 삼각지 광화문 애도시민들을 숨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또 방류가 시작되자 핵무지를 또 방류한다고 생연병 지랄을 떨더니와 전 세계에 또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노총과 협업하여 조폭을 일으켜 국가마비를 획책했으나 싸늘한 국내의 시선으로 집을 싼 쓰레기 법으로 터냈던입니다. 이것저것 되는 일이 없으니 이제는 거지 같은 입을 또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질 막말 실컷 해봐요. 실굴에 침뱉기지만은 않고 또 방울 미래 짧은 분들이 뭐 똑같이 투표하나라고 터들던 노인 피하 또 청년은 그냥 청년 비하 국민은 또 선거법은 몰라도 된다는 그냥 찍어봐야 된다는 국민 비하 아 이놈의 이 도둑당 놈들은 언제쯤 인간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조국이라는 조국 쓰레기가 나섰습니다. 광고로 밥 주는 거 의왕 국립대하고 가야 되는데 여의도 국회로 또 나서게 또 알짱알짱거리면서 돌 하나를 또 던지려고 합니다. 서울대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뒤로 들어가서 개망신당하고 쫓겨난 놈이 사법고시도 못 붙은 놈이 문제의 이 삶은 소대가리 빼고로서 법문상관을 해먹더니만 법을 했다는 놈이 법을 들어야지 짱돌을 들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돌을 다 어디로 던지겠다는 겁니까? 상자치로 던지겠다는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로 던지겠다는 주창가를 부르면서 직천면에 들리는 저들이 배운 거는 성동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지 마누라와 지 새끼 못 지키는 사람이 제일 못난 놈 아닙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언제의 삶은 세대의 법문자관 했던 조국이 이 등신 아니겠습니까? 그 등신이 또 지금 2년 선고 받았는데 1심에서 국회의원 나라에서 또 까짝까짝 됩니다. 참 세상 부러운 세상입니다. 이라면이 말씀을 했죠? 아 말씀이 아니지 그것도 쓰레기니까 조금 편한 놈이니까 이낙연이 말했습니다. 40% 이상이 전과자 범죄자라고 KBS 문재인 이 삶은 소대가리가 정말 평탈이 없는데 작년 1월 4일날 신년 인사회 문화예술들 초청해서 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예술들을 펼치지 말고 KBS를 다시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바로 복귀시키는 작품이 뭐냐 개그 컨셉입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 컨셉을 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사랑합니다! 이상 KBS 코미디언이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멋있는 영화배우 김정수 물러나!